수험생들에게 과학탐구 영역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도 통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생명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이해하기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생명과학이 다른 과학들보다 점수 받기가 좋은 것 같아요. 교과서와 개념서를 꼼꼼하게 정독하는 방법으로 기초를 다진 후 꾸준한 문제풀이로 유형을 익히고 고난도 심화 문제를 분석해 나만의 풀이 전략으로 생명과학을 정복했다는 오늘의 공부 고수. 실전 활용 100% 경은양의 생명과학 공부법을 알아보자. 대학생이 된 후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는 경은양. 중학교 때 우연히 시작한 취미가 삶의 활력소가 됐다. 보통 공부하다가 지칠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미니어처를 만들기 시작했고, 미니어처를 만들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할 때 힘든 것들을 좀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시작한 미니어처 만들기. 4년 동안 틈틈이 실력을 쌓은 결과 이제는 자신의 블로그에 강좌를 올릴 만큼 성장했다는데, 어디 이뿐이랴. 뭐든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은양은 각종 비교과 활동까지 섭렵, 목표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제가 학교 생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진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과를 생각 없이 정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진짜 관심이 있어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뇌공학 연구학자의 꿈과 연계된 생명과학 성적은 모두 1등급. 성적표만 봐서는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서술형 내신 시험을 볼 때나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시험 시간의 부족함을 반복적으로 느낀 경은양. 심지어 몇 번은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채 찍고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생명과학은 항상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어려워지는 심화 문제는 마치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풀어도 풀어도 풀리지가 않았다. 여기에 실수를 유도하는 까다로운 문제까지. 쉽다고만 생각했던 생명과학의 두 얼굴. 경은양의 심화 문제 정복 비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 개념을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내신에는 수능 범위랑 다르게 좀 범위가 적어서 더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서술형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쓰지 못하면은 그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글자도 안 빠지고 어떤 내용이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그 모든 내용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경은양은 내신고사의 기본이 되는 개념서의 모든 내용에 밑줄을 그어가며 정독. 핵심 단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 읽어갔다. 그리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즉 본문 옆에 보조단에 제시된 추가 개념 설명이나 사소한 탐구 활동도 빠뜨리지 않고 본문 개념과 연결지어 학습했다. 또한 개념서에 모르는 용어가 나오거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모르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3, 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개념 공부를 1시간씩 투자했다는 경은양.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만 채우는 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에 개념을 정립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준다는 마음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해가며 반복 학습하는 것이다.
일단 개념 공부는 전체적으로 그냥 시험 한 일주일 정도를 남기고까지 다 진도를 빼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한번 빠진 내용이 있나 점검하는 것을 의미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따로 더 추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랑 아니면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을 개념서에서 공부했던 거랑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내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나 유의물을 살펴보며 자신이 공부한 개념서와 비교, 빠진 내용을 찾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 과정은 시험 출제자인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념서에는 삼투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반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는 삼투압의 수식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내신 시험을 대비한다.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지역적인 보기도 많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기출되는 보기 말고도 아주 세밀한 보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처럼 정말 3페이지, 4페이지를 정독만 해서 시간을 채울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에 맞게끔 뭐 형광펜을 칠한다거나 아니면 백지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밑줄 쳐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두세 번 반복해서 보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그냥 푸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문제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햄칠터를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걸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복습을 위해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풀지 못한 문제에는 기호를 표시했다는 경은양. 일부 모르는 부분이 있는 문제는 모르는 선지 기호만 표시, 나중에 선지만 다시 복습했다. 문제부터 선지까지 모르는 문제는 V로 표시, 문제 전체를 다시 복습했고, 어려워서 풀지 못한 문제는 틀림 표시를 하고 다시 풀어보면서 꼼꼼하게 오답풀이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표시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 자신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나 헷갈리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답 개념 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드는 오답 노트라고 하면 틀린 문제를 오려붙이거나 문제를 똑같이 쓴후 풀이 설명과 개념을 적어놓는 방식인 반면, 경은양의 오답 개념 노트는 문제 풀이 후 잘못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두 줄로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면 문제를 풀때 모르는 개념이나 선지를 체크한 후 바로 개념서를 확인해 추가 설명을 적는다. 채점 후 틀린 문제는 해설지와 개념서를 보고 오답풀이를 꼼꼼하게 한다. 오답풀이가 끝난 후 외워야 할 개념과 내용을 노트에 간결하게 정리한다. 이게 제가 써놓은 내용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은 바로바로 써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페이지에 있는 개념들이 다 상관이 없는, 아, 연관성이 없는데, 개념 공부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개념만을 딱 공부할 때는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이런 한두 줄의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언제 봐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보통 수시로 봤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오답노트를 적었고, 그것을 서술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나름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따라 하셔야지,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처럼 개조식으로 쓴 것을 자신이 서술식으로 풀어서 반복해서 외우는 학습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른 학생이 좋은 학습법을 적용하려고 할때 자기한테 맞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좋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습법을 자기 것으로 채워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자기한테 맞는지부터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20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는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 내용으로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한 5문제 정도는 자기가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은 개념 공부만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 있는 유전 그 파트를 보면 유전의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 3가지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연관 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 넘어가면은 여기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유전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하고 그리고 이 병의 유전자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지를 찾아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병이 우성인 병인지 열성인 병인지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게 되면은 너무 많고 이것들을 시간 안에 풀어내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단서를 찾아서 이셋 중에 하나라도 빨리 그 경우의 수를 없애야지 가정을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풀이 조건과 단서를 분석. 그런 다음 갖가지 단서에 맞춘 자신만의 풀이 개념을 공식화하여 시간 단축 전략을 짜고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머릿속에 완전히 숙제를 시키면은 나중에 유전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전체를 다 가정할 필요 없이 경우의 수를 줄여서 딱 필요한 두 가지나 세 가지 경우로만 가정해도 바로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은 실전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 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는 것에서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어떤 발문이 있다거나 풀이 과정의 어떤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을 본인 스스로가 찾는다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은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기출 문제를 만나고 풀어봤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선배님께서 여러분께 생명과학 관련해서 공부 방법을 이제 알려주실 건데, 여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그걸 살펴본 후에 누군가를 선배님이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눠준 종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과학 성적 향상의 꿈을 안고 모인 멘티 지원자들. 경은양의 공부법 특성상 기초 개념 공부는 고2 후배들을 대상으로, 실전 팁은 고3 후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학년별로 멘티를 뽑을 예정이다. 신중하게 멘티를 선정하는 경은양. 과연 누가 멘티가 됐을까? 그날 오후 경은양이 한 명의 멘티가 아니라 네 명의 멘티와 대화를 나누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개념 공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경은양. 생명과학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싶다는 멘티 4인방을 소개한다. 그 개념 공부하는 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서 될수 있으면 더 많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지금 교과서만 본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교과서랑 개념서 둘다 본다고 한 친구 있었는데, 교과서는 꼭 정독을 무조건 하고 봐야 되는데, 큰 글씨만 보고 대충 읽고 넘기지 말고, 진짜 자세하게 보고, 이런 옆에 있는 것까지 봐야 돼. 용어 설명이나 탐구 활동이 적혀 있는 보조단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글을 좀더 능동적으로 읽고 이해하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내신은 솔직히 어디서 나올지 몰라.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려면은 그냥 개념만 어떻게 됐는지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문장이 어떻게 서술돼 있는지, 단어가 어떤 걸 써가지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정확히 봐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일단 풀다 보면은 문제 모르는 거는 있을 순 있잖아. 그런 것들을 약간 즉시 확인했어. 무엇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 경은양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은 바로 알고 넘어갔다. 그리고 채점은
한 챕터의 문제를 풀고 난 후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 범위의 문제를 다 푼 후에 한 번에 몰아서 했는데, 이 방법은 채점을 하면서 시험 범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한다. 개념 위주 문제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문제 위주 문제집을 사야 하는지. 나는 내신에서는 우리 학교 시험이 그렇게 막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개념 위주인 문제집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선생님이 이번 시험 어렵게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그 부분은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조금 난이도 높고 오답률 높은 그런 문제들을 약간 풀어보면은 그거는 심화 문제 나올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생명과학을 내신만 공부할 때는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과서로 하면은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기는 좋은데 이게 약간 어렵거나 조금 심화돼서 나오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집도 그래도 같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나 도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새로운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프가 나오면 보통 X축, Y축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를 약간 화살표로 해서 인과관계를 써보는 게 좋거든. 즉, 수치로 표시된 그래프 자료를 서술형 인과관계로 정리해보는 것. 문제를 풀기 전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꾸준한 연습으로 처음 보는 그래프 분석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일단 공부를 할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자기가 진짜 진로 체험이든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든 해가지고 자기한테 진짜 맞는 걸 딱 찾고 원하는 그 대학에 그 학과를 꼭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꼭 잡고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학년 친구들한테 바라는 거는 그 지금보다 좀 더 개념을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과 제가 만든 5단 개념 노트를 지금부터 만들면서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어떤 건지 계속 채워나가는 걸 제가 바라고 있어요. 며칠 후 수능 실전 팁을 알려주기 위해 고3 멘티를 만나는 날. 오매불망 멘토가 오기를 기다리는 한 소녀. 경은 형이 등장하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기는데 생명과학 심화 문제를 정복하고 싶다는 오늘의 멘티 호원고등학교 3학년 황미솔량이다. 과연 미솔량은 심화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까? 과학이 등이 너무 안 나와. 개념은 그럼 따로 막 복습 같은 건 하진 않았어? 네. 문제 풀기 전에? 그냥 바로 문제 풀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시기와 시기이니만큼 지금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노트는 만들어서? 생명하면서? 노트는 노트 정리를 나름 하긴 했거든요. 고난도 문제일수록 철저한 개념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멘티의 개념 공부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경은 양. 잘 정리되어 있는 노트만 봐도 공부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 와, 진짜 정리가 잘 돼 있다. 필기로 한 거에다가 자신이 부가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설명 같은 거를 다 달아놔서 공부를 할 때 좀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좀 세부적인 것까지 다 공부를 한 것 같아서 개념은 확실하게 공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개념을 적은 필기노트는 그러니까 뭐 내신 시험을 볼 때나 그때는 양이 적으니까 이거를 전체 부분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수능은 방대한 양의 개념이니까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다 적어놓은 개념노트는 좀 필요할 때 보기 힘들 수도 있고 진짜 필요한 내용을 찾을 때도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짧게 적어놓는 식의 개념 노트가 그런 거를 대비를 잘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실전을 대비한 오답 개념 노트는 오답 풀이 후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이나 세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의 선지 개념만 따로 정리.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한두 줄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오답 개념을 따로 정리함으로써 취약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선제 개념을 반복 복습해 풀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보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짧게 짧게 돼 있으면은 뭐 두 줄, 한 줄 이런 거 읽는 데는 뭐 그렇게 막 지겹진 않잖아. 계속 다 다른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냥 수시로 봤었어, 나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수능 볼 때 그럴 때 약간 지역적인 보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약간 당황하지 않고 미리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넘어갈 수 있어. 신경계 단원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단 교감신경은 척수에서만 나오고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중뇌랑 연수랑 척수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를 그냥 개념에서 할 때는 그림 보면서 어디서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면은 모르겠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좀 당황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놨었어. 수능에서 물어보는 방식에 맞춰 개념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럼 모의고사 볼 때 어떤 쪽에서 많이 틀려? 유전 같은 진짜 활용해서 막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솔직히 막막해서 잘 손이 안 나가요. 여기서 잠깐! 그러고 보니 유전 단원 문제는 모든 멘티 지원자들이 어렵다고 한 문제였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명과학 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아마 가계도 해석일 거예요. 빨리 발문의 어떠한 의도를 파악해서 길을 잘 열게 되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대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한번 잘못 읽어버리면 헤매다 보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이 학생의 풀이 방법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여러 유형의 문제를 일단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순서도라고 하죠.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알고리즘, 순서도를 자기만의 순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전에서도 두려움 없이 좀 정해진 시간에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유전을 약간 못 푸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가 익숙하지 않아서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얘가 우리가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이런 유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단서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럼 그거를 보고서 이게 뭔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해. 여기서 1과 2의 각각 대립유전자는 막 T랑 T'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가 있잖아. 네. 근데 이런 자료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여기에도 또 나와. 이 문제에서도 2와 3 각각은 이것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가 나오고. 유전 단원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풀이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풀이 조건을 분석하고 정리해 나만의 풀이 전략을 짜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풀이 전략이 체화되면 보기에서 제시하는 단어를 빠르게 파악한 후 풀이 과정의 경우의 수를 줄이고 나머지 조건들로 문제를 해결. 훨씬 간결해진 풀이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를 풀 때 내가 생각을 하면서 풀지 않고도 그냥 이걸 바로 써먹을 수가 있잖아.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했었어. 그럼 처음에는 시간 안 재고 푸신 거예요? 시간 안 재고 풀어. 일단 유전을 처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할 때는 그때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데 약간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무엇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반복 훈련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이 생명과학이 이해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암기로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암기와 이해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적당할까요?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는 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모든 거를 공부할 때 확실히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는 바로 외웠었어. 그래서 그냥 선 이해 후 암기 그냥 그렇게요. 그렇게. 생명과학을 쉬워서 선택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유전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신유형 문제를 보고 너무 이렇게 상세한 것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는 진짜 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이든 아니면 유전같이 문제 풀이를 하는 부분이든 둘 다 좀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언니가 많은 스킬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스킬을 또 저만의 것으로 많이 만들고 제 스킬도 많이 연구해서 언니처럼 생명과학을 더 잘하게 되고 싶어요. 한 발짝 더 다가선 꿈. 경은 양에게 공부는 꿈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기에 언제나 즐겁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부 도전을 즐길 것이다. 저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뇌공학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나 몸을 움직이는 데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뇌파를 읽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요.